안녕하세요. 보드카 처먹은 역사왕의 보처왕입니다. 밀덕기에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북한제 무기를 사오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뭐 북한제 무기를 사오면은 뭐 남북관계가 좋아진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인데요. 당연히 개소리라는 건 아니지만 또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북한제 무기를 진짜로 사온다면은 사올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오늘은 북한제 무기 상점에 딱 들어갔다고 치고 북한 무기를 한번 쇼핑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살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주의할 점은 NPT와 MTCR 조약, 화학무기 금지 조약을 지키기 위해서 핵, 생화학무기, 그리고 사거리 300km 이상의 탄도탄은 제외했음을 밝힙니다. 우리나라가 미사일 사거리 제한, 탄두 중량 제한 다 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쓸 목적으로 개발해서 쓰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MTCR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거리 300km를 넘는 탄도탄에 대해서 구매도 불가능하고 판매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일단 기갑 장비를 한번 살펴보죠. 대표적으로는 북한제 최신식 전차인 M202 있습니다. 에이브람스를 닮은 외형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북괴브람스라고 불리기도 하죠. 이 겉모양은 3세대 전차처럼 보이긴 하는데 사실 까고 보면은 2세대 전차인 천마호의 흔적이 여기저기 보입니다. 차체는 앞뒤로 보기름만 추가해가지고 어거지로 잡아늘린 모양새고 폭은 여전히 천마호만큼 좁습니다. 페이원 전차보다 약간 작은 그런 확장성이 매우 떨어지고 미래성도 떨어지는 그런 차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125mm로 추정되는 주포 역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120mm 55구경장 활강포보다 상당히 성능이 떨어지죠. 관통력도 떨어지고 명중률도 떨어집니다. 러시아제나 중국제 125mm 활강포를 사용한다고 해도 그리고 신형포탄을 사용한다고 해도 서방제 120mm 44구경장포조차도 성능을 간신히 따라잡을까 말까인데 이 55구경장포는 특히 못 따라잡겠죠. 게다가 열처리 기술이랑 금속성형 기술이 굉장히 떨어지는 북한의 기술 수준상 관통력이 처질 거는 안 봐도 비디오죠. 장갑제도 어거지로 증설한 그런 증가장갑이고 겉표면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열처리가 된 고경도 강판도 아니에요. 또 그래서 방어력은 잘 쳐줘봐야 뭐 안에 복합장갑 패널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게 있다고 하더라도 K1 전차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북괴브람스 아웃. 이 경전차 라인업에는 대표적으로 신흥호 경전차가 있네. 최고속도는 60km 정도. 나쁘진 않습니다. 경전차로 쓰기에는. 근데 이거 무장이 85mm 강선포라가지고 우리 K21 경전차에서 달고 있는 105mm보다 훨씬 더 화력이 떨어지죠. 사거리도 떨어지고 명중률도 떨어지고 제대로 된 MBT를 상대할 수도 있는 물건이 아니라가지고 부가적으로 수성포라고 불리는 대전차 미사일을 달고 있어요. 이게 무슨 미사일이냐면은 AT3 쉘거 있잖아. 옛날 물건. 조이스틱으로 일일이 조종해가지고 맞춰줘야 되는 그런 대전차 미사일을 부가적으로 하나 달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신흥호라는 물건은 80년대에 시리아군에 한번 수출이 됐었다가 시리아군이 이거 써보고 나서 이거 도저히 못 써먹겠다 해가지고 북한 정부에 항의해서 환불된 적이 있습니다. 도저히 사서 쓸 수가 없는 정도예요. 이 신형 기동포도 있습니다. 북한제 8x8 차륜형 장갑차 위에다가 120mm 야포를 어거지로 얹어놓은 버전이에요. 이걸 보니까 야간전지 시스템이랑 자동장전 장치가 식별이 되긴 하네요. 그래서 북한 판 스트라이커 MGS라고 불리거든요. 이게 BTR-80 베이스잖아. 당연히 예비탄 적재공간이 적겠죠. 그래서 만약에 화력지원용으로 쓴다고 하면 시가지에서 매복을 하고 있다가 적전차나 장갑차고만은 연거리 사격을 하는 정도? 그런 정도로밖에 못 씁니다. 한미연합군을 상대로 이런 자살 매복 공격이라도 해가지고 피해를 1이라도 더 주고 사나야 되는 북한군의 교리라면은 필요한 물건이겠지만 우리한테 이런 자살 공격용 화력지원 장갑차 필요하나요? 심지어 이 화력지원용 장갑차를 간접사격용 즉 일반 포병처럼 사격을 한다면 차라리 GPS도 달려있고 사통이 자동으로 포를 갖다가 방열해주는 풍익이 훨씬 낫죠. 유압식지지도 달려있어가지고 지속사격 능력도 훨씬 나으니까. 다음은 포병 장비를 한번 봅시다. 주체 107년식 6인치급 자주포입니다. 이걸 왜 6인치급이라고 하냐면은 이게 155mm인지 152mm인지 아직 확인이 잘 안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자주포인데 고속유탄 기관포를 두 개나 달고 있어. 여기서부터 뭔가 쎄하죠. 이거 포병용 제대로 된 자주포일까? 나는 솔직히 아니라고 보는데. 고속유탄 기관포는 최전선에서 다수의 보병들을 상대할 때 쓰는 물건이에요. 이거를 대공용으로 쓰기 위해서 달아놨다고 보기도 굉장히 모한 게 고속유탄 기관포는 대공 유효 사거리가 엄청 짧기 때문에 보통 중기관총을 달아놓지 이런 고속유탄 기관포를 갖다가 헬기 잡으려고 달아놓는 경우는 없어요. 뭐에다 쓰려고 이걸 달아놨냐면은 자주포로서의 기능은 평타만 치고 한미연합군이 빠르게 초반에 진공해 올 때 돌격포로 쓰라고 이렇게 달아놓은 겁니다. 전투전차 겸 돌격포. 우리 군은 자주포 같은 고가치 후방자산을 이런 돌격포로 쓰는 그런 비효율적이고 낭비인 일을 하지 않거든. 세계적으로도 차라리 이런 걸 하려면은 후방장전식 자주 바뀌었구나. 전투전차를 진짜 도입해서 쓰는 게 낫지. 그래서 벤. 다음은 사거리가 60km로 북한에서 사거리가 제일 긴 곡산 자주포입니다. 이 170mm 자주포를 갖다가 포신을 어거지로 연장하고 포탄 무게를 줄여가지고 사거리만 왕창 늘려놓은 그런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라크랑 이란이 실제로 80년대에 북한에서 이 곡산 자주포를 갖다 대량으로 사가지고 써봤거든요. 근데 위력이 너무 안 좋대. 105mm랑 거의 동급이래요. 그래서 사거리 긴 것 빼고는 장점이 아무것도 없어. 심지어
명중률도 안 좋아. 명중률이 플러스 마이너스 10mm입니다. 이 정도면은 어디에 떨어질지 몰라요. 우리는 이 정도의 사거리를 가진 장사정 포탄을 심지어 기획 중이고 명중률은 곡산보다 훨씬 좋습니다. 따라서 곡산을 사서 쓸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 다른 장으로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네요. 뭐 240mm부터 뭐 300mm 방사포, 400mm 조종방사포도 있네. 근데 이 방사포들이 하나같이 단점이 뭐냐면은 탄약 장전체계가 모듈화가 안 돼 있어. 요즘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아시겠지만 우라간이나 스메르치보다 하이마스가 훨씬 더 효율이 좋지 않아요? 위력도 훨씬 많이 나오고 전과도 대단하죠? 왜 이러냐면은 요즘 현대전의 추세는 빠르게 장전해서 쏘고 도망가고 다음 장소에서 빠르게 또 장전하고 쏘고 도망가고 이런 방식이 대세로 확립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천무나 하이마스나 MLRS 같이 탄약 장전체계가 모듈화가 돼 있어서 장전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다련장체계가 각광을 받지, 이렇게 무식하게 탄체가 크다고 해서 사거리만 긴 그런 다련장 요즘 그다지 각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도 한화 시스템에서 400mm 유도로켓에서 현재 개발하고 있어요. 모듈화도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고려할 바가 못 된다는 거지. 이 전술탄도탄으로 가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현무 2A 미사일보다 사거리도 딸리고 명중률도 딸려요. 그리고 정 전술탄도탄이 부족하면은 한국형 전술탄도탄 지금 양산되고 있잖아요. 다음은 야전방공 무기입니다. M1919의 30mm 쌍열 자주대공포입니다. 실카에 30mm 대공포를 어거지로 달아놓은 거에 불과해요. 근데 이 쌍열 대공포는 30mm라지만 장점이 있긴 있어요. 소련에 육군용 30mm가 아니라 해군용 30mm를 달아놓은 거거든. AK-230. 해군용 30mm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탄의 위력이 세요. 30mm 210mm 탄을 쓰거든요. 소련 육군은 30mm 165mm 탄을 쓰고. 그런 장점은 있는데 글쎄요, 시스템 구성이 추적 레이더 꼴랑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 다음은 거점 방공 무기 한번 알아보죠. 번개 567 시리즈. 이게 S300 내지는 중국제 HQ9 S300의 짝퉁이죠. 요거의 이제 북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거리는 40km 버전, 150km 버전, 400km 버전 미사일들이 쭉쭉 있어요. 그리고 기동형 트럭에서 운영되고 있죠. 우리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무기는 맞아요. 그러나 정작 사서 쓸래? 라고 물어보면은 번개 56에 해당하는 그 40에서 150km에 해당하는 무기는 이미 가지고 있어요. 일단 천궁 있죠. 패트리어트 있죠. 400km에 해당하는 버전도 지금 현재 개발 중입니다. SM 거의 다 개발됐죠. 심지어 번개 7 400km 버전에 비해서 SM ABM 즉 탄도탄 요격 버전이 탄도탄 요격 성능은 훨씬 나아요. 번개 7의 400km 버전 같은 경우에는 반능동 레이더 유도식 혹은 자체 능동 레이더 시커로 때려박아야 되는데 이러면은 탄도미사일과의 상대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오차가 날 확률이 크다고. 따라서 열형상 시커를 가지고 있는 SM의 ABM 버전이 훨씬 더 이점이 크죠. 게다가 SM의 ABM 버전은 히트킬 즉 직접 타격용 키리비클도 가지고 있거든. 다음은 북괴토르입니다. 이게 세계 최초의 수직 발사관식 야전대공 미사일인 토르를 갖다가 중국이 카피해서 HQ-17을 만들었어요. 이거를 개량해서 HQ-17A를 만들었는데 이 HQ-17A의 기술을 북한이 뭐 사오든 뭐 공짜로 제공받든 해가지고 북한 버전으로 만든 게 북괴 버전 토르인 북괴토르입니다. 상당히 좋은 물건이에요. 수직 발사 방식이라서 사각지대도 없고 반응 속도도 굉장히 빨라요. 실제로 원판 토르 체계도 시리아 내전 때 판치르가 완전 한데에 비해 가지고 토르 체계는 배치되자마자 유격 성공률이 무려 80%나 됐었거든. 그래서 굉장히 신뢰가 가는 무기 체계입니다. 저도 한국 버전 토르를 개발해야 된다고 2016년부터 지금까지 주구장창 주장하는 사람이라 가지고요. 만약에 북한제 무기를 사온다라고 하면은 유일하게 고려해 볼 만한 물건이 바로 이 북괴 토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도 큰 문제가 있어. 만약에 북괴 토르가 진짜 원판 토르나 HQ-17처럼 야전 방공 체계로 출시가 됐으면은 사와도 된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북괴토르 보세요. 이 트레일러 연결해가지고 쓰고 있잖아. 적어도 거점방공책이라고. 야전방공이 아니라. 야전방공이랑 거점방공이랑 차이점 설명한 영상 여기 카드로 띄워드릴 테니까 보고 오시면 돼요. 야전방공은 기동하는 육군 부대를 같이 따라다니면서 엄호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런데 트레일러 돼 있으면 그거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이런 적어도 거점방공책에는 가지고 있어요. 아이언 콘돔, 램드 체계죠. 보청왕 채널의 아이언 콘돔 영상을 보고 오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이외에 뭐 대전차 미사일은 뭐가 있나 한번 봅시다. 뭐 콩쿠리스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불세5 미사일. 요거는 레이저 유도식이고 사거리는 5km예요. 사거리가 길다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나머진 이점이 없다고 봐요. 관통력 600mm 정도로 추정되고 있어가지고 그다지 뭐 좋은 편이 아니고, 우리 메티스M도 사거리가 짧다 뿐이지 관통력은 탠덤 탄두 기준으로 850mm인데 무려. 그리고 레이저 유도식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레이저로 유도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반도 전장 상황상 지상에서 지상으로 발사하는 대전차 미사일에 5km라고 하면은 사거리를 살릴 만한 그런 전장이 잘 안 나와요. 우린 산이 많으니까 빠르게 쏘고 튈 수 있는
데다가 적전차의 상부장갑을 노릴 수 있는 현궁이 훨씬 더 전술적인 이점이 크다는 거죠. 뭐 북한판 엘로우도 있네. 근데 한국은 참고로 사부사에서 맨날 엘로우 사가라고 영업하고 있거든. 아니 북한판 짝퉁 엘로우 살 바에는 그냥 오리지널 엘로우를 도입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소화기류? 글쎄요, 딱히 살 게 없는데. 뭐 가끔 제 채널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98식 보총 거기에 달린 백발들이 헬리컬 탄창. 오, 북한 보병들은 화력이 짜세라는 이런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거 들고 행군 한번 해보라 그러세요. 그거 들고 각개도 한번 까보시고 CQC도 한번 해보시고 전진무인탁 사격도 한번 해보세요. 아니 K2 알총만 지어줘도 부들부들거릴 위인들이 무슨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백발들이 헬리컬 탄창을 빨아주는지 난 이해가 안 가네. 해상 장비는 진짜 사고 싶어도 살 게 없습니다. 고속정이나 초계함조차 이란제 열악카피 쓰는 그런 장비들인데 뭘 사 도대체. 대한미사일도 여러분 해성이나 하품미사일보다 한참 아래 성능인 금성대한미사일 이거 쓰고 싶으세요? 뭐 지대한미사일 버전이 있긴 한데 우리도 지대한미사일 있어요. 잘 안 알려져 있을 뿐이지 하품지대한미사일이나 해성의 지대한 버전도 지금 저창리에 쓰고 있습니다. 뭐 CHD-02 D어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천안함이 대잠 장비가 너무 덜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렇게 당한 거지 우리가 이것보다 더 좋은 중어뢰 많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SUT-어뢰가 대표적이죠. 공군 장비는 뭐 드론? 뭐 방현 시리즈 드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까보면은 거의 ICBM기랑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이런 정도는 우리 민간에서도 많이 만들 수 있고요. 그 제트 엔진 달고 있는 자폭 무인기도 있거든요. 이거는 이란이 미국에서 이제 70년대 들여온 MQM-107D라는 표적 예인 순항미사일이 있어요. 요걸 갖다가 데드카피 해가지고 만든 거에 불과합니다. 결론 내려드리겠습니다. 북한제 무기를 억지로 사오고 싶어도 사올 게 없어서 못 사요.